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동호회에서 연습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떼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죠? 이런 연습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법이 잡히려고 할 때 색소폰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세현입니다. 오늘의 레슨 주제는 앙부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베플 피스를 적응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앙부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부셔에는 크게 특징적으로 팬립이 있고 싱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실 때 싱글립으로 입문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어떤 순서로 하든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떤 방식으로도 소리를 내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싱글립으로 하시면서 하는 게 조금 편한 건 맞습니다. 싱글립으로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입술을 이렇게 말고 합니다. 피스로 보면은 아랫입술을 이렇게 말아서 이런 방식으로 내게 되는데요. 아랫입술을 말아서 부는 것을 싱글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입문할 때는 다 이렇게 배웠고요.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금 싱글립은 아무래도 클래식 쪽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주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싱글립이라고 해서 뭐 퓨전이 안 되고 재즈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가능한 거고요. 싱글립이 더 잘 맞으시는 분이 있고 팬립이 더 잘 맞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팬립은 싱글립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으로 말았던 것을 밖으로 마는 겁니다. 밖으로 펼쳐서 소리를 내는 거죠. 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조금 전 싱글립으로 소리 냈을 때와 팬립으로 냈을 때 소리의 어떤 성향, 음색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싱글립은 훨씬 더 중후하고 묵직하면서도 서브음이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팬립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밝고 쏘는 느낌도 약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훨씬 퓨전적인 느낌, 이런 부분이 강합니다. 하지만 팬립이라고 해서 싱글립 같은 느낌이 안 나니 역시 똑같이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마다 모두 구강 구조가 다 다른 거거든요. 뭐 신체의 구조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턱의 어떤 각도와 이빨, 뭐 혀의 어떤 그 모든 크기와 사이즈, 길이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립을 했을 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저음이나 중, 뭐 고음까지 다 괜찮았는데 하이 플레저렛을 가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싱글립밖에 몰랐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하이로 했을 때 하이 뭐 데니보이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데니보이 독주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관악제라는 걸 하는데 아 당시에 정말 힘들었었어요. 제가 저음이나 이런 부분은 막 서부터 막 정말 잘 나는데 이 싱글립으로 하이로 할 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케니지라든지 뭐 외국 연주자 영상을 봤는데 뭐 입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좀 특이하다. 되게 오리 입술 같다. 그런 느낌이 나왔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싱글립으로 3년 이상 다져져 있던 입술이 갑자기 팬립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다시 초보자처럼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톤 연습입니다. 역시 주법과 앙부셔를 결정짓는 건 톤 연습인데 앙부셔가 일정되게 되시려면 피스를 한번 물었을 때 자신이 편하게 느끼지는 어느 정도의 깊이 정도를 일정하게 그냥 물어주시는 건데 그 자리가 항상 철커다워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다가 하고 다시 뛰었다 불어도 원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프로들은 이 훈련이 정말 혹독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 불어도 정확한 자리에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위치로 다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앙부셔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피스를 한번 문 자리가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제 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피스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용하던 피스고 저희 스승님이 쓰시던 피스예요. 실제 당시에 옆에 로고도 있고요. 심지어 제 피스는 여기 옆면에 뚫려서 구멍도 나 있어요. 이걸 콜크로 끼워서 막아 놓은 상태고 제가 연습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피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피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법을 고정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빨을, 윗니빨을 무는 그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이 보이실 건데, 화면상으로 맨 하단에 있는 부분 줄 보이시죠? 저는 거기를 아예 파버렸어요. 아무리 톤 연습을 고정되고 입술 띄지 않고 연습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똑같이 물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선택은 아예 그 부분을 그냥 파버렸습니다. 다시 뺐다가 다시 물어도 그 자리에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로 똑같은 자리에 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그 맨 밑에 줄이 상당히 깊이 문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깊이 물었었고요. 그 상태에서 맨 윗줄을 보시면 줄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맨 윗줄을 보시면 깊이 물었던 부분이 이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위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줄을 다시 파서 그 부분이 괜찮아서 한번 철커덕하고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톤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에 톤 연습은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렇지만 거의 톤 연습은 학교에서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톤 연습은 거의 4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하루 톤 연습은 거의 8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뭐 저음도, 저음 위주로만 가장 많은 톤 연습을 했고요. 하이음에 톤 연습하는 시간은 솔직히 거의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저음이 가장 내기 어렵고 저음에서 원하는 소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세 줄 가운데 가운데가 보실 거예요. 그 지점이 제가 현재 물고 있는 지점입니다. 역시 그 부분도 팠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죠. 많이도 물어보고 조금 적게도 물어보고 그 중간도 물어봤는데 그 가운데 지점이 제가 찾았던 저만의 제일 최적화된 위치였습니다. 너무 많이 물었더니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좋긴 한데 저음 컨트롤이 어려웠고, 너무 적게 물었더니 저음은 좋지만 하이가 좀 답답해진 느낌이 있고 그 사이 중간 지점을 연습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아, 이 위치가 나한테는 저음도 너무 잘 맞고 하이로 올라갈 때, 플레저레스로 올라갈 때 자유롭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무단하게 연습을 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파여있는 줄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고 제가 연습은 어느 정도 기간을 했냐면 거의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했을 때 적응이 됐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맨 윗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 달 가까이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깊이 물고 했던 억센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물었을 때 훨씬 더 용이해져서, 아, 그래도 이건 좀 답답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중간 지점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중간 지점을 선택이 됐을 때 전 그 후로 항상 똑같이 거의 평균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 물고 연습을 했었어요. 톤 연습, 뭐 텅깅 연습, 스케일 연습, 한 번 피스를 물면 절대 뛰지 않았던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피스를 과감하게 파버린 저의 결정은 정말 잘 불고 싶었어요. 언제 불어도 그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컨트롤과 똑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자 이렇게 하였는데요. 듀쿠폰은 솔직히 이렇게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은 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대부분 모든 동호회원분들이 피스를 새로 사시거나 중고로 사셔도 패치를 붙여서 피스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 때문에, 또 혹은 또 이빨이 아파서, 진동이 울리는 것 때문에 이빨이 아파서 패치를 붙여서도 쓰실 텐데, 저는 한 번 정도는 좋은 소리를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패치를 붙이고 하실 분들은 패치를 붙여서 그 부분을 예쁘게 파서 철커덕 걸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면서 쓰시면 어떨까 또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앙보시어를 고정하는 연습은 한번 피스를 물면 그 자리에서 절대 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롱톤 연습을 하는데, 아, 롱톤 연습해야지, 지금 이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소리를 한번 내고 피스를 띄었다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피스를 띄었다 물어도 철커덕하고 걸리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자리를 물고 톤 연습을 하였지만, 아무리 파여있다 하더라도 걸어놓고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스톱워치를 놓고 내가 지금부터 최소한 5분, 5분도 아마 처음에는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숨을 쉬더라도 어떻게 쉬는 게 좋으시냐면 네, 지금 짤막하게 보여드렸지만 숨을 쉬더라도 입에서도 움직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담은 상태에서 코로
이런 식으로 주법을 조금 더 이탈시키지 않고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 이 연습을 하시면 1분, 2분만 하셔도 입술이 굉장히 지치고 피로가 굉장하게 많이 쌓입니다.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2분 걸렸던 걸 3분으로 늘려보고 3분 걸린 걸 5분, 5분 걸린 걸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5분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10분, 15분도 정말 어려웠는데 한 15분 정도를 평균적으로 떼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 1시간, 2시간 동안 떼지 않아도 입술의 피로도가 굉장했지만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해 보신 분들은 느낌을 아세요. 피스를 한번 댔다가 정확한 자리에 돌아가는 이유는 떼지 않고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입술 안에도 자국이 생겨요. 아랫 이빨 때문에 그 자국이 입술 안에 자국이 생기면서 입술 안에 근육이 있는데 그 형성된 라인이 본능적으로 철커덕하게 걸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고정되기 시간까지가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연습은 저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투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2년, 3년, 5년, 10년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왜 소리가 잘 안 나지? 나는 왜 프로처럼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해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분들께서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짜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동호회에서 연습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떼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죠? 이런 연습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법이 잡히려고 할 때 다시 빠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다 보니 어떤 때는 조금도 물었다가 많이도 물었다가 이 자리 저 자리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께서는 피스를 뭐 물을 때 끝에를 물었다가 하이로 올라가는 부분은 좀 많이 물었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피스 끝부분을 물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약간 이 검은색 팁이 있는 그 정도로 물고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 무시면은 저음이 편하게 사실 잘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편하게 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이로 올라가는 상황도 생기죠. 그때 되면은 피스의 가장 약한 부분 끝부분을 물고 계시다 보니 하이로 올라가서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입에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파워풀한 소리를 내시려고 하다 보니 약간 먹먹하게 뭔가 어설픈 소리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 박자 가시든 한 마디 가시든 그때 피스를 다시 무는 거예요. 입 안에서 아, 여기 하이니까 요 정도만 난 잘랐으니까 좀 더 깊이 물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데 주법은 한 자리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을 내고자 소리가 잘 안 나는데도 끝에 물었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데 물었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루빨리 주법을 한 자리에 놓고 고정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주자들이 대부분 팬입이 많은데 팬입으로 다 연주자들이 하니까 나도 팬입 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주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팬입을 했을 때 나는 소리가 더 좋고 용이하게 날 수도 있지만 싱글립을 했을 때 나는 저음도 편하고 하이도 편하다 그럼 그게 정답인 겁니다. 팬입 중에 무조건 팬입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다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선택인 것 같고요. 무조건 싱글립을 해 그건 클래식 주법이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 자신한테 맞는 주법이 있는 거고 깊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게 뭐냐면 다 똑같이 로우 베이플로 시작하셨다가 하이 베이플 피스로 바꾸고 싶은 계기가 되는 때가 와요. 뭐 1년, 2년 하시다 보면 화려한 연주도 하고 프로 연주자분들도 하이 베이플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로우 베이플로 화려한 연주를 하시는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로우 베이플 쓰다가 하이 베이플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세요. 왜냐면 로우 베이플은 안에 홀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호흡을 그대로 내보내는데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진 않는데 하이베플은 말 그대로 들어갈 때부터 계단이 하나 있고 뒤에 가서 넓은 공간에 넘어가면서 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오리치는 거죠.
로우백풀은 그대로 빠진다고 보면 하이백풀은 얇게 들어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나는 건데 피스 안에 구조도 그렇고 공기 흐름도 분명히 그렇게 흐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얇게 들어가던 호흡에서 뒤에 가서 터지는 음이 컨트롤이 되지 않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역시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백풀로 변경하시는 분들, 전보 잡아던 듀쿠프던 뭐 과데라 피스던 뭐 하이백풀로 피스로 넘어가는 모든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주법을 잡고 하는 연습하고 똑같은데, 주법이 정말 잡혀있고 나서 하면 정말 좋은데요, 주법이 잡혀있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이백풀을 하실 때는 원래 내가 로우백풀에 물었던 깊이만큼 무시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방법보다는 피스를 아예 끝에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스를 끝에로 물면 로우백풀을 할 때든 어떤 연주곡을 할 때든 저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고 안전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킥이 거의 나질 않아요. 하이백풀로 바꾸신 분들은 일단 피스의 어떤 끝 부분을 물고 연습을, 적응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맘먹고 한 일주일 정도 연습 이 자리에다 놓고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킥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연습하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스킥이 안 난다가 아니라 연습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스킥이 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물어줍니다. 왜냐면 스킥이 나지 않는 상태로 어느 정도 하이백풀에 적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끝에만 물면 저음은 괜찮지만 하이에서 먹먹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이백풀에 시원하고 톡톡 쏘고 밝고 라이트한 느낌, 퓨전적인 느낌, 좋은 어떤 밝은 소리가 나려면 조금 더 물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피스의 깊이를 얼마나 물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법으로 적응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앙보슈 편에서도 어느 한 자리를 그어놓고 철커덕 걸리게 하면서 많이 한번 물어보고, 아 이건 정말 정말 적응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적게 파서 물어보고, 이렇게 연습을 두 가지 적게 물고 많이 물고 해보신 분들은 그 어느 자신만의 중간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에 중간 정도였지만 여러분들은 요만큼이실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낮으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많이 물었느냐 적게 물었느냐가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입술에 오는, 입안에서 오는 그 공기 흐름의 느낌이 최적화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이백풀 피스 설명을 다시 또 이어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좁게 물다가 약간 많이 물었어요. 그래도 그게 적응이 되다 보면 조금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더 밝고 파워풀하게 내고 싶다, 조금 더 전진해 보는 겁니다. 역시 패치를 부축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씩 어떻게든 칼로든 좀 파서 살짝 이빨이 철커다가 걸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요령이고요. 그리고 나서 적응을 하시면서 난 그래도 이거보다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미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스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비풀의 거친 부분, 하이비풀 소리가 여기서 굉장히 야생적으로 나고 있다고 치면 끝에서부터 점점점 하이비풀의 야성적인 부분을 내가 지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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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물어주시다 보면 나 이 시점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피스를 무는 깊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끝에 물어야 정상이다, 많이 물어야 정상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적게 물고도 하이, 저음 모두 멋지게 내실 수 있고요, 많이 물어도 똑같은 느낌으로 하이, 저음 모두 다 내실 수 있습니다. 하이백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조금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대신 너무 급하게 바꾸시면 안 돼요. 아무리 조금 물어서 내가 금방 적응이 됐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음, 하이 한 자리에서 저음과 하이음 모두 다 최소한 일주일씩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악기 인생에 앞으로 2년, 3년, 5년이 가는 기간 동안 이 한 번에 나만의 정말 정성을 쏟은 이 연습 방법이 앞으로 5년, 10년을 좌우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씩 더 물어보면서 연습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그런 증인은 제가 증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2004년도 가을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가을에 저는 악기를 손을 놓고 2014년 가을에 악기를 다시 잡았어요. 10년 만에 악기를 다시 불었는데 열심히 연습해둔 그 노력의 결과 때문이었는지 제 연습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저는 확신했었고, 제 스승님의 교육 방법이 정말 좋았구나 라고 또 한 번 감탄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연습해둔 연습 방법은 평생을 갑니다. 하지만 좋지 않게 연습하신 거, 쉬운데 알고 있는데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시고 나중에 해야지 넘어가신 분들, 역시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컨트롤이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프로가 아니실 거예요, 사실.
아마추어 분들보다 잘하시는 프로이실 거는 맞지만 이건 실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연륜 있게 부시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그분들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는 이렇게 자신이 없고 여기서는 좀 자신이 없는데 본인만 아실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이 연습 방법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투자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색소폰의 모든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주법에서 모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팁이고 하이베프로 적응하시는 방법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만의 자리를 찾아가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이미 하이베프로는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을 거고 그 감각, 느낌, 힘 모두 다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레슨은 어떠셨나요? 악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설명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악기 소리를 내면서 하는 레슨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노하우, 방법을 주의 깊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기로 이렇게 불어 저렇게 불어 어떨 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하우 얘기 들어보고 이게 맞겠구나 저게 맞겠구나는 실천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해보지 않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너무 많은데 헤매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앙보쇼에 대한 영상이 정말 많으니까 제 영상이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입술에서 좋은 소리가 날 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고 단 한 달, 두 달이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색소폰 레시피의 류세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